사실 뭐 if가 또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죠. 뭐 일단 i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은 설명 뭐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를 뭐 동그라미 두개 치고 뭐 만약 이런 뭐뭐뭐뭐 한다면 이런 뜻도 있었고요. 뭐뭐 뭐 인지 아닌지 이거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기 때문에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 이거 이때는 뭐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만약 뭐뭐 한다면은 중2 때 배웠는데 중2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중2 때는 조건문이라는 문법에서 배웠었어요. 조건문. 그 다음에 중3 때는 가정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되게 비슷해 보여. 뭐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뭐 설명하면 if it 뭐 선생님 좋아 맨날 하는 거뭐뭐 뭐, 영어 선생님들 보면 맨날 똑같은 예문 쓴다. 나중에 좀 지겨워져. 지 머리 지 대가리에 들어있는 그밖에 없어서. Will stay at home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는 if 뭐 가장 대표적인 거뭐 할게요. If I were you 이런 거 있죠. If I were you 그리고 I wouldn't say so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했고 이거 하면서 뭐 가정법 땡땡도 있었고 가정법 땡땡 땡땡땡땡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뭐 if 해놓고 뭐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예문 뭐뭐 뭐, 아, is라고 쓴 거예요? 미쳤나? 뭐 if I had studi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선생이란 작사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I wouldn't 아 이거는 복합가정법 쓸까? I wouldn't 뭐 be sad 뭐 이런 거 할까요? 예.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눈여겨봐야 될게뭐 요런 것들 생긴 것들입니다. 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얘는 왜 이렇게 왔지? 뭐 여기 동사 원형이 와 있는데 얘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우든트 아이구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 바쁘니까 막 이런다. 뭐야? 눈 소리 꺼져. Have been said 이런 거 했었어요. 됐습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기예보 들어봤더니 내일 비올 확률은 뭐한 50%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일 비가 오면 난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요렇게 if로 시작됐는데 이게 뭐 물론 해석은 전부 다 만약 뭐뭐 이렇게 할까 해석은 비슷하게 다 하죠. 만약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보고 이게 조건문이라는 걸 안다라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냐면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이거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거 배울 때는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자.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건 가정법이니까. 자, 요걸 보고 가정법 뭐라고 했냐?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가정법 과거는 동사나 조동사가 생긴 게 전부 위대 과거가 우드고 뭐 이렇죠. 그 다음에 뭐 오, 이거 원래 was 와야 될 건데 아유 얼토당토하게 I 뒤에 M의 과거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왜 이거지? 처음 보는데 이거 R의 과거인데 왜 이게 왔지?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이건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그러니까 애들 동사들 생긴 건 과거들이 와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는 그런 얘기를 안할 텐데 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속에 텐데 하고 여기 점세개 찍는 걸 보고 말줄임표라 그랬죠. 말줄임표는 뒤에 더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직설법 현재랑 연결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라면 그런 소리 안할 텐데, 그런데 내가 네가 아니니까 난 그런 말을 해.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내가 너라면 그런 얘기 안 해줄 텐데, 내가 네가 아니니까 난 그런 얘기를 한다. 실제로는 얘기를 한다란 얘기인 거예요, 이건. 너라면 얘기 안할 텐데, 내가 너 아니니까 나는 이런 얘기 해줄 거야. 라는 얘기, 실제적으로 반대되는 얘기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법 뭐였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나는 뭐 하지 않았을 텐데, 슬프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근데, 과거에 더 열심히 했었으면 나는 과거에 뭐 하지 않았을 텐데, 슬프지 않았을 텐데, 그럼 과거에 실제로는 슬펐어.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if라고 다 똑같은 if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얘는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달라요. 분명히 하나는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뭐도 할 수 있냐.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라는 표현이 가능해. 이거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또는 조동사의 원래 형태대로 쓰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과거가 오면 이건 절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현재 네가 될 수 없는데 너라면, 내가 과거에 실제를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공부를 그때 했었더라면, 이런 얘기 할 때 쓴다 라고 얘기를 했던 if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었습니다. 하는 김에.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면 going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나요? 뭐 day, 아 day 얘기할 텐데요. if에 대한 얘기 이거고요.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if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 if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시제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will이 너, 그러니까 his family will sue 해도 되는 거야. would sue는 안 돼. will sue도 되고 sues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여기는 would는 안 되고 will sue 이런 거 또는 sues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if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will sue 해도 되고 sue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they will sue 됐습니까? they may sue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f가 뭐가 아니라 가정법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무슨 문이다 조건문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day에 해놓은 건 이런 건 day에 뭐 이제 뭐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건 뭐 찾기? 지칭 찾기죠. 지칭 찾기. day가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는데 뭐 대신 왔니? 됐습니까? day가 뭐 대신 왔는지 내용 파악이 되면 아 이거 얘 대신 온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읽어보고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I know 부터입니다. I know who I'd sue if I quit my job.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할 것은 이 who니까 또 1, 2, 3 중에 뭐냐 이 말이겠죠. 의문사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냐 아니면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o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자, I'd가 있죠. I'd 됐습니까? 그러면 I'd는 축약형인데 얘가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I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뭐의 줄임말이겠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I had의 줄임말이냐, I would의 줄임말이냐. 됐습니까? I know who I'd sue if I quit.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요거 I'd가 뭐의 줄임말인지를 물어봤는데요. 지금부터 할 건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맞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if 나오고 quit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자, quit의 3단변신 아는 사람 quit의 3단변신은 quit quit quit이죠. 그러니까 원형과 과거형과 pp형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얘는 내가 질문하는 건 이 quit이 몇 번째 quit이냐 이겁니다. 몇 번째 quit. 됐습니까? 동사 원형의 quit인지 과거형의 quit인지 아니면 pp형의 quit인지. 그 내가 힌트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지금 내가 묻는 거 if I quit의 quit이 몇 번째인지의 대답은 누가 지고 있다? 얘가 지고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어 얘가 뭐의 줄임말이네. 그럼 얘는 당연히 몇 번째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에는 아니네. 그거 하면 안 되네. I worked at CBS. CBS는 미국에 있는 방송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For 35 years. 자, for 35 years는 뭐가 궁금하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겁니다. 뭐라고 물으면 for 35 years라고 할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라고?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조금 뭐 물론 원어민이 쓴 글인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래야지 내용이랑 맞아 들어가요. 그냥 worked가 아니고 I have worked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의 규칙을 적용한다면 그냥 worked가 아니에요. I have worked at CBS for 35 years. For 35 years가 뭐라고 물으면 이 대답이 나올 거냐 이겁니다. 이게 for 35 years가 35년 동안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야지 35년 동안이란 대답이 튀어나오겠냐.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우리말 야 이렇게 물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래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오래 묻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어로 뭐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look at the condition I'm in. 여기 뭐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라는 거죠. 자, look at the condition I'm in. 됐습니까? 생략된 것이 무엇이냐? Look at the condition I'm in.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에서 look at the condition I'm in을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해석 못할까봐 뒤에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쭉 내용이 여기까지 나왔어. 이 부분 look at the condition I'm in이 해석 안 돼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Hair gray, face wrinkled, brain dead, all bent over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가 그레이하고 페이스가 링클드하고 브레인 데드하고 올 벤트 오버 하니까 look at the condition I'm in 이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한 신세 한탄하는 느낌이 막 들죠. I didn't get this way any place else. 오케이. 자, 이거 여기에다가 여는 특별히 조사할 건 없긴 한데요. 이거 왜 표시했냐면은 get this way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 이 문장이 해석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 뭐 get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this way는 this way는 뭐 길 알려줄 때도 들어본 말인 것 같고 this way, come this way 뭐 이럴 때도 들어봤잖아, 그쵸? 근데 get도 알고 this도 알고 way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석이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냐? 대충 때려 맞추는 능력. 어떤 단어가 뭐 get이 뭐 뜻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this가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way가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번져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I didn't get this way가 any place else까지 합쳐서 뭐 무슨 뜻이 될까 한번. 뭐 되게 쉬운 단어들의 조합인데 이 문장 속에 넣어놓으니까 좀 해석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I'll bet if I should I could quit working and retire. 됐습니까? 자, I'll bet. bet이 무슨 뜻이에요? 단어 해봤으니까 알죠? 그쵸? 그러면 I'll bet이 그런 뜻이니까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I'm 뭐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거. I'm more if I should I could quit working and retire. 됐습니까? 여기 S 뒤에 뭘까? 됐습니까? I'll bet if I should I could quit working and reti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I should 부분에서는 뭐냐, 여기에 이게 요렇게 이 세 개가 다 연관 있는 거거든요. if I should I could keep working and retire 해서 요거 연결돼 있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뭘 얘기해 줬냐면 if가 몇 가지가 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합치면 1, 2 해놓고 여기에 만약 라면에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 했으니까 만약도 알고 봤더니 조건문에 만약이 있고 가정법에 만약이 있다 했으니까 이 if가 셋 중 뭐냐 이겁니다. 이 if는 세 가지 if 중에서 뭐냐, 요 두 개는 좀 비슷합니다. 해석은 똑같죠. 이 if가 셋 중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quit working 이거 붙여서 생각하면 되는데 quit working, 내가 궁금한 건 왜 working은 이 형태냐 이겁니다. 왜 work도 아니고 work도 아니고 works도 아니고 working이냐, 그리고 to work가 되냐 안 되냐, working 자리에 to work가 되냐 안 되냐. 자, 내가 방금 무슨 문법을 물어본 거냐면 quit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데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냐 아니면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냐 아니면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뭐 like는 뭐 이런 거 있죠. hope는 누구처럼, 뭐 finish는 누구처럼, start는 누구처럼, remember는 누구처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본 겁니다. to work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 아닌지. 오케이. 그 다음에 retire 뜻은 다들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retire의 뜻이 그런 뜻인데
얘는 왜이 모양이야? 왜이 꼬라지냐? 리타이어 동사잖아. 그쵸? 동사 왜 to retire도 아니고 retiring도 아니고 retired도 아니고 retires도 아니고 왜 하필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느냐?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나보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조라고 하죠. 말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도 말하는 태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 해석 잘했어. 근데 이 단어가 뭔지 몰라. 됐습니까? 요즘 경향이라 해서 요즘 경향은 이 1, 2, 3, 4, 5에 있는 거 선택지라 그러는데 선택지에 좀 어려운 것들을 넣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반드시 알수 있도록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여러분들만의 단어장을 이제 만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단어장 만들어서 이게 분명히 중3 2학기 수준의 단어라 했어요. 고1 예비 고1들 수준의 중3 2학기 그러니까 뭐 대도시에서는 이런 것들 벌써 뭐 중3 때다 해버립니다. 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선생님 뭐 좋은 점도 있어. 뭐 선행이라 그러죠. 선행하면 좋은 점도 있어. 선행하면 뭐 똘똘한 애들 잘 따라가겠죠. 근데 한글이 무슨 뜻인지 한글로 내가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애들한테 그걸 선행하는 건또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좋은 건데요. 뭐 어쨌든 뭐 대도시에 있는 애들은 이런 거 교재를 다 이미 끝내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경쟁 대상은 구미에 살고 있는 내 옆에 이제 있는 내 친구가 아니죠. 그쵸? 걔들이랑 대학교 들어간다든지 나중에 입시를 할때 걔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애들과 다 같이 경쟁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버 4 스토리 히든 카인드니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단어 쭉 한다 그래 놓고 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조금 빨리 지나갑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a chilly rainy night and I was standing at a bus stop waiting for the number 15 bus. 에서는 뭐 이런 뜻이죠. 뭐 chilly 뭐 이런 단어 나오고요. 뭐 칠리 이런 놈이 칠리 대신에 딴거 써도 될 텐데 하필 칠리를 썼어요. 뭐 고딩답네요.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몇 가지 이시 있는데 그거 있고 그거 있고 그거 있고 그거 있죠. 그렇습니까? 인칭 대명사죠. 비인칭 주어죠. 가주어죠. 가목적어죠. 됐습니까? 아, 하나 더 있네. 그 다음에 뭐? it, that, 강조구문에 it. 이렇게 다섯 가지 it이 있죠. 그 중에 뭐냐? 됐습니까? 다섯 가지 it 중에 뭐냐?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 그 다음에 뭐?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가목적어. 가목적어는 너무 아닌 게 티가 나네. 주어 자리에 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 it. 이런 것들 중에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웨이팅에 뭐 해놨으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하필 이 꼬라지냐? 됐습니까? 얘는 왜 다른 웨이트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resently the number 19 came by and an elderly woman got up and joined me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는 좋아. 요까지는 좋은데 joined me 하는 순간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봐. 이상할 것 같아. 보통 got up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에? at a bus stop에 있잖아. 이글쓴 사람이 at a bus stop. 여러분도 at a bus stop에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웬 할매가 내리더니 보통 버스에서 내리고 그다음 뭐 합니까? 뭘 하죠? 그쵸? 근데 조인드 미를 합니다. 그쵸? 됐습니까? 좀 이상 뭐농그 노멀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이 부분을 보고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presently는 이제 뭐 그거겠죠. 그 presen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present가 여러분들 선물이란 뜻에서 이제 제발 벗어나라 그랬죠. 됐습니까? present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붙였단 얘기는 여기다가 이걸 붙였다는 얘기는 프레젠트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로서의 뜻에다가
형용사로서의 뜻이 있겠죠. 형용사의 뜻에다가 ly에 붙여놨으니까 지금 얘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부사로서 뭔 뜻이냐?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얘는 t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t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한테 내가 집요하게 야 이 단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중에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after 얘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 이 단어 quite quite죠. quite after quite some time she spoke to me. That's nice, isn't it? But I suppose I won't have much longer to wait.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얘 quite고요. 뭐하고 뭐하고 비례하라.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뭐가 다른지. quite하고 quiet. 이건 진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얘 quite하고 같은 말 중에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p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말이 뭐가 있냐. 됐습니까? 뭐 이 P로 시작하는 단어 찾아보고 어 이거 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학생들 중에서 이거 나 같은 사람들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뜻도 있었어? 뭐 이러기도 하겠죠. 재미없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쪽까지 갔었죠. 그래서 suppose 다음에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suppose 뒤에 뭐가 없었는데 뭐가 없었을까. 그 다음에 to wait에 밑줄 꺼놓으면 당연한 거 그거 묻는 거겠죠. 이게 to 부정사일 건데 이게 명사처럼 쓰였냐 형용사처럼 쓰였냐 부사처럼 쓰였냐 이거죠. 뭐 초딩들한테는 얘들아 이게 네 가지 뜻이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딩 되고 나서 몇 가지 더 얘기했죠. 투 부정사 용법 중에서 초딩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 뭐겠니 했고 거기다가 이제 몇 개 더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a little curious, curious 아시죠? A little curious, I asked her which bus she was wanted. 오케이. 여기에서는 a little curious를 다 밑줄 꺼놨는데요. 이거는 사실 밑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밑에 요 밑에 나오는 문법을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는데 이 밑에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그 문법을 내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이거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니들이 뭘 쭉 긴 글을 쭉 읽다가 갑자기 이런 거 만났을 때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상상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뭘 넣으면 어떤 버전이 되냐면 친절한 버전이 되겠죠. 여기다 뭘 좀 더 써놓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될 거야. 근데 지가 영어 잘한다고 지금 뭘 많이 없애놨어요. 매우 어떤 놈이 만들어낸 문법이다 이거? 게을러 터진 놈이 이런 문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좀 짜증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쭉 읽다 보면은 a little하고 같은 말이 저 밑에 어디 또 한번 나와요. a little하고 같은 말이 저 계속 보다 보면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그거 묻겠죠. 그렇죠. 위치가 어느 것이라는 뜻의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까요?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it, that 강조구문에서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어서 that 대신에 사용된 위치인지 셋 중 뭐니?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의문사라면 이게 간접 의문일 테니까 두 문장으로 뽀개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만약 관계대명사라면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en 나 했으니까 이건 1, 2, 3, 4겠죠. 네 가지 when 중에 언젠지 뭐뭐 할 땐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관계 부사인지 아니면 it, that 강조 구문에 it하고 that 사이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어서 that에 사용된 when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대시죠. 대는 8가지 대 중에 뭐냐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 8가지 대 중에서 만약에 세 번째 대시라면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아니면 뭐네 번째 대시라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겉 만드는 대시, 이게 만약에 겉 만드는 대시라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대명사라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또 생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안 읽었군요. When she told me that she was waiting for the number 19 bus, 에? I exclaimed, but you just got off the number 19. Why didn't you stay on it until you reached your destination? 그렇죠. 뭐, 얘가 이제 I exclaimed라고 했으니까, exclaimed의 느낌을 살리면서 읽어야 되겠죠. I exclaimed, but you just got off the number 19. Why didn't you stay on until you reached your... 아이고, 안 되네. 됐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말했겠죠. exclaim 한 거니까요. exclaim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별게 없네요. 됐습니까? 뭐 여기 is입니다. is는 또 그거겠죠. 1, 2, 3, 4, 5 중에 뭐겠니? 됐습니까? 만약에 1번에 is라면 뭐 대신 왔는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인칭 대명사에 is라면 그것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뭐 대신 왔겠니? 이건 지칭 찾기라고 하는 또 그런 학습법이죠. 1번 그것이라면 뭐 대신 왔고 뭐 비인칭 주어니 가주어니 과목적어니 아니면 뭐 이때 강조구문에이시니 뭐 반가운 거 있네요. until 우리가 지금 구와 절할때 until 몇번 만나 봤죠. until you reach your destination.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얘는 뭐 지금 얘기할게요. reached 대신에 arrived를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뭐 도착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arrived를 썼을 때는 조심해야 될게 arrived at을 꼭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Until you arrived at your destination.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reach는 누구 같은, visit 같은 무슨 동사인데 타동사인데 arrive는 뭐 같은, go 같은 자동사다.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reach,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는 arrive.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Well, she stammered a bit shyly. There was a handicapped young man on the bus and no one offered him a seat. I knew, he'd be embarrassed if an old lady like me got up for him. So I just pretended it was time for me to get off and I rang the bell.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대화하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게 뭐 내용 파악하는데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a bit 같은 말 있죠, 어디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거. 왜 shy는 이 자리에 안 되니 이거. shy가 왜안 될까? 왜 shyly를 해야 되냐? shy하고 shyly 하나는 무슨 시고 하나는 무슨 시인데 무슨 시쓸 자리니까 이거 썼겠죠. 됐습니까? shy는 왜안 되냐? 이것도 종종 이제 여러분들 뭐 shy가 맞냐 이거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막 시험 기간에 내주는 이상한 막 그거 그런 게 이제 뭐야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렇게 했고 둘 이게 맞겠냐 이게 맞겠냐 골라라는 거. 그러니까 shy가 맞겠냐 shyly가 맞겠냐 shyly가 맞다면 이유가 있을 거고 shyly가 맞다면 이유 맞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I knew 다음에 이거 표시했으니까 여기에 뭔가 생략됐겠다 뭐가 생략됐겠냐 이 말이겠죠. 생략된 거 찾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d에다가 표시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아까 했던 그거죠. he had의 줄임말이냐 he would의 줄임말이냐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얘가 해주고 있어. 됐습니까? 이게 he had의 줄임말인지 he would의 줄임말인지에 대한 대답은 얘가 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면 나중에 설명할 때잘 보세요. 아, 그때 배웠던 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mbarrassed에다가 여기다 밑줄 쳐놓으면 내가 뭐 묻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embarrassing은 왜안 되니죠? embarrassing은 왜안 되고 embarrassed가 왜 써야 돼 쓰여야 하냐는 거. 얘는 왜안 될까? 됐습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ing형이 맞냐, ed형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embarrassing이 아니고 embarrassed가 되느냐? 그건 embarrass의 뜻이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embarrass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embarrassing을 쓸 자리가 있고 embarrassed를 쓸 자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한 김에 이것도 합시다. 그렇죠. if. 됐습니까? 이 if가 셋 중 뭐냐? 됐습니까? 이 두 개는 비슷했죠. 둘 다 해석이 만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인지 만약 2번도 만약 3번도 만약인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만약인지 불가능하거나 있었지 않았던 일을 얘기하는 만약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주고 있냐면은 얘가 해주고 있죠. 얘랑 얘가 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셋 중 뭔지는 그러니까 요렇게 세트 if가 뭐인지 결정하는 게 얘의 형태와 얘의 형태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나오고요. 자 pretended 뒤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pretended 뒤에 뭐가 생겼다. 자 pretend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나보게 될 표현 중에 하나인데 pretend의 뜻이 뭐든가요? 단어 열심히 했잖아. 다 pretend의 뜻이 뭐든가요? 모르면 꼭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생략됐고 그 다음에 it은 1, 2, 3, 4, 5 중에 뭐냐겠죠. 됐습니까? 근데 1, 2, 3, 4, 5 중 뭐냐라고 내가 물어봐 놓고 그 뒤에 형광펜 칠한 거에 보니까 아 이거 그거네 라고 티가 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가 형광펜 칠했냐면 여기다가 칠해놨고 여기다가 칠해놨어. 됐습니까? 뭐 이거는 맨날 묻는 그거겠지. 됐습니까? 뭐 이게 to 부정사인데 이게 뭐 명사처럼 쓰였냐 형용사처럼 쓰였냐 부사처럼 쓰였냐. 됐습니까? day 4에 대해서 그거 그냥 얘기해주세요. 4를 내 선생님이 왜 4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놨는지 황당합니까? 선생님이 왜 도대체 4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놨는지를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할 때. 됐습니까? 여기 왜 표시했나? 뭐 다른 4는 그냥 지나가잖아. 그 웬만한 건 그쵸. 왜 여기 왜 칠해놨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요 it하고 for me하고 together of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it은 that으로 못 쓰는 거지, 그치? 뭐 this나 that 이런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it밖에 안 되는 거잖아. And I rang the bell 이고요. 그 다음에 this way the young man wasn't embarrassed and well I can always catch on the bus. 됐습니까? 자 할머니의 깊은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의 깊은 이런 걸 보고 땡땡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무슨 심이라 그래 이런 걸 보고. 그렇죠. 할머니 우리가 읽고 나서 할머니의 땡땡심을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조사해 보세요. 다 읽고 나서 할머니의 땡땡심을 느낄 수 있죠. 됐습니까? 예?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뭐 이 정도의 이런 땡땡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없잖아. 그쵸? 막 여러분들 버스 타고 뭐 시내 간다. 그쵸? 뭐 시내 가는데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탄다. 그러면 막 그쵸? 뭐 눈치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치? 맞잖아. 근데 이 할머니는 뭐 땡땡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됐습니까? 애사심인가? 애국심인가? 충성심인가? 됐습니까? 고등부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써놓고 이거 어떤 놈들이 만든 거라고? 어떤 놈들? 게으른 놈들의 문법이라 했죠. 게으른 놈들의 문법. 자 분사구문 하면 말을 뭐 여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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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요 뭐 있네. 그래서 분사구문은 제가 설명하는 버전은 자 일단 절입니다. 절. 그럼 뭐가 존재한다?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 절 덩어리였어.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또는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무슨 절 무슨 절 조건절과 비록 뭐뭐이지만의 양보절. 이 다섯 가지를 보고 부사절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부사절을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엄청 게으른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 영어 잘하니까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없어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어. 뭐를 많이 생략시켜버리죠. 그러면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저 영어를 지금 막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뭐가 있어야 될 게 막 없어지면 뭐를 발휘해야 된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여기 뭐가 있었던 걸까?
이 문법이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뤘던 걸 짧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분 뒷부분에 나왔던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뭐 여기에 좀 이따 이거 먼저 할까요? 여기 먼저 하나 적겠네. 자 As he was unable to walk anymore, he sat down to rest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이게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얘 대신에 얘도 쓸 수 있다 그랬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anymore의 뜻은 여기에 뭐 not anymore 있으니까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뜻이죠. Because he was unable to walk anymore. 그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 왜네 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주어 동사 있고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절이죠. 그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he sat down. 뭐 했다? 앉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 또 나오죠. 왜 앉았다? rest 하기 위하여, 쉬기 위해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앉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as 말고 because 있으면 여러분 제일 좋겠죠. because 있으면 딱 티나니까. 됐습니까? 근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앤다? 접속사, 칼질 무조건 두 번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칼질이라고 그러죠. 뭐 없어지는 거. 제일 먼저 접속사가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 뭐 확인했냐? 종속절, 이제 문법적 용어하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죠. 같죠, 지금은. 그러니까 칼질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남냐? was가 남죠. 근데 was를, 자 동사에 ing를 붙인 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동명사라 부를 수도 있지만 현재 분사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ing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덩어리란 뜻으로 현재 분사 덩어리란 뜻으로 분사 이렇게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고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Being unable to walk anymore, he sat down to rest.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 동명사 말고요. 동명사 말고 분사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지겹게 귀에 딱지 않게 들은 말이 있는데 분사, 현재 분사든 ing형 현재 분사든 동사의 세 번째 pp형 과거 분사든 분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뭐 됐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냐면 동사가 뭐 됐다? 형용사 됐다 그랬죠. 뭐 pp형을 보면 뭐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고 ing를 보고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근데 여기에 being, 지금 being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왜 안 써도 되냐? 여기에 unable의 뜻이 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얘가 분사라 그랬는데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형용사가 있으니까 게다가 얘는 별 뜻도 없어 그냥. 그래서 얘까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unable to walk anymore he sat down to rest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 I was under severe, severe는 extreme 이런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는 heavy 이런 단어가 있겠네. 바꿔서 쓰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severe의 뜻은 뭐겠어요? 극심한이죠. 극심한. 됐습니까? 4 다음에 쭉 살펴봤더니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시간 단위가 나왔으니까 4의 뜻은 뭐가 되겠다? 자동으로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난 며칠 동안이 되는 거 for the last few days 지난 며칠 동안 Since I was under severe stress under stress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severe 넣었으니까 Because I was under severe stress for the last few days. 이 since도 because의 since죠. as의 since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y죠. why. 왜? Because I was under severe stress for the last few days.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I cannot concentrate. concentrate. 뭐 하답니까? focus. 하다라는 말이죠. 포커스 하다. 뭐 하다? pay attention to 하다란 말이죠. pay attention 하다란 말이죠. 그럼 concentrate 뭐 하다? 집중하다도 집중하다. I can't concentrate now. 내가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Because I was under severe stress for the last few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왜 집중이 안 되니? 라는 질문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를 보고 부사들이를 하고 이제 칼질 칼부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랑 여기에 주어랑 같으니까 칼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그래서 여기에 얘가 왜 having been이 되는지 알아요? 얘가 왜 having been이 되냐 라는 얘가 왜 선생님 여기 was였는데 그냥 이거 아까 전에 여기 was being 됐잖아요. 그럼 얘도 being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누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 얘 당연히 having been이지 라고 하냐면 바로 얘가 얘기하겠죠. 자 이거는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인데 이건 무슨 시제야? 이것도 있네. 현재잖아. 됐습니까? 위에 다시 볼까요? 이거 과거고 이것도 과거죠. 둘이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 단계 더 과거로 갔다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냐? 한 단계 더 과거로 갔어요. 그럼 한 단계 더 과거로 갔으면 과거형을 쓰면 되겠네. 근데 과거형을 쓰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바로 뭐?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랑 비슷한 일단 뭐가 된 다음에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과거랑 현재 완료랑 뭔가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가 have 플러스 pp인데 거기 have에다가 ing 붙인 건 이런 건 많이 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울 문법인데 이걸 보고는 정확한 면치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뭐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주절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분사구문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having ing, 아, having pp 참 having pp를 써야 됩니다. having 무슨 having pp지 무슨 having ing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완료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이니까 뭐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잖아. 아, 현재 완료는 현 과거랑 좀 비슷한 것 같던데. 아, 뭐 주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료분사구문도 찌끄레기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나온 이유는 여기 어디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기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발견했다면 자 우리는 어떤 버전이 더 좋다? 어떤 버전? 이러한 친절 버전이 더 낫죠? 그럼 발견한 녀석을 친절 버전으로 좀 바꿔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저렴하게 친절 버전, 게을러 터진 버전이라고 하고 여기에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연필심 많이 아낄 수 있겠네 밑에 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냥 계속해서 선생님이 아까 땡땡심이라고 그랬잖아. 땡땡심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여기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고1 때는 종종 이런 선택지가 보여. 하지만 2학기만 돼도 이런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휘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과 중학교 문제도 요새 그렇게 바뀌지만 중학교 니들 뭐 이렇게 내가 시험 치고 나서 시험지 보내봐 해갖고 내가 보면 요새 선택지에 한글 별로 없더만.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니들한테 뭐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제발 단어 공부해라라는 얘기죠. 그쵸? 왜냐하면 고등부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클래스 카드에 중등 필수 단어를 쭉 해갖고 1세트부터 해서 14세트까지 쭉 있어. 그 다 모아보면 한 8천 단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교육부에서 중학생이면 이 정도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모아놓은 게 8천 단어고 그거 가지고 내가 클래스 카드에 모아놓고 니들한테 가끔씩 중등 필수 단어 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워드마스터 이런 거 하죠. 그건 뭐 정확하게 안 세려봤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그게 다 합치면 하여튼 몇만 단어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고1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이 몇만 단어는 알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야. 워드마스터 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 빠진 게 여기 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단어의 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니들이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고 학습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시험은 어디서 출제하는지 얘기했잖아. 뭐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라 그랬어. 그렇죠? 막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하는 애들은 막 달달달달 외워요, 막. 응? 달달달달 외웁니다, 막. 문제 툭 치면 탁 튀어나와. 응? 그러면 그런 애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아닌, 나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편인데. 그러면 얘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칠때이 선택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운 단어 이외에 있는 단어, 고1이면 이 정도 단어 알아야지, 고2면 이 정도 단어 알아야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구성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문제들 풀어, 뭐 여기에 하고 나면 풀어야 되는 거 알죠? 오케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파트. 그래서 할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5고요. Words number는 뭐173 되고요. 173단어 좀 되고요. English only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테고리는 Psychology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Falling in Love네요. 심리학 파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 이런 거를 대충대충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어떤 파트? 심리학인데 제목이 Falling in Love야. 그러면 뭔가 뭐 우리 뭐그뭐 고등학교 때 공부는 뭐 독서가 중요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딱 보고 얘기 내용이 뭐가 나올 것 같다. 어떤 얘기? 사이콜로지인데 심리학인데 제목이 Falling in Love야. 심리학인데 제목이 Falling in Love니까 내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 무슨 얘기 할것 같다가 되는 친구들이 뭐가 중요하면 하냐면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쭉 보겠습니다. Why do we like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Why do fall in love with a particular person? 뭐 그다음도 가볼까요? A psychologist says the reasons are much less mysterious. 까지에서는 일단 particular 무슨 뜻이에요? 알아야 되겠죠. 모른다면 알아두시고요. 파티큘러리는 또 무슨 뜻일지. 여기다 ly 붙인 건 무슨 뜻일지. 파티큘러나 파티큘러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많이 만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파티큘러리는 또 무슨 뜻이냐? 여기다 그냥 ly 붙인 겁니다. 파티큘러가 하는 짓이 person을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파티큘러리는 부사겠죠. 어째시겠죠. 그 다음에 뭐 says 뒤에 생략이죠. 뭐가 생략됐냐 너무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자 이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less mysterious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말할 예정이냐면 이런 거 보고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열등 비교. 자, 중학교 때는 여기 뭐 이런 거 많이 봤어. I am taller than you. 이거 봤죠? 그쵸? 내가 너보다 키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you로 시작할 수 있겠네. You are less tall than, 뭐, I 해도 되고, me 해도 되는데, 보통 me 많이 쓰죠. me.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열등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 비교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제발 이거에 속지 마라. 열등 비교는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키가 더 크니까 너는 나보다 덜 크다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열등 비교라고. 열등 비교에서 조심해야 될건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 알겠습니까? 그러면 덜 큰은 뭐야? 덜 큰. less big어야, less big이야. less big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열등 비교에서 비교급 쓰지 않고 less 뒤에 원급을 쓰는 것을 조심해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ss mysterious 앞에 much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뜻의 몇 개? 플러스 네 개죠, 네 개. 그렇죠? 걔들이 뭐였냐? 뭐 E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F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뭐 A로 시작하는데 두 단어로 된 것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cording to Dr. Hobart 이름도 웃기네. Attraction has four main factors 부분. 자, attraction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이게 has 앞에 있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만 길어봤자 이시겠죠. 그 말은 얘가 명사란 말이죠. 그쵸? 그럼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얘의 동사형과 얘의 형용사형이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동사 형태는 attraction은 명사인데 얘 동사형은 뭐고 attraction 뜻이 뭐예요? 매력이죠. 매력. 그러면 매력이 동사가 되려면 뭔가를 매혹시키다 라는 뜻이겠죠. 매혹시키다, 끌다, 끌리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끌리게 하다가 뭐냐.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가 되면 뭐겠어요? 무슨 뜻은 무슨 뜻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어떤 매력적이니 뭐냐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The first is how often we see a person 에서는 the first 뒤에 뭐가 생략됐다네요. 됐습니까? 뭐가 생략됐을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how often we see a person이 이거 간접 의문문인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무슨 절을 배웠는데 이게 명사절이라 했어, 형용사절이라 했어, 부사절이라 그랬어.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more we see someone, the more likely we are to love him or her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 물어볼까? Be likely to do가 뭐예요? Be likely to do 고1 때 진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아 고등학교 내내 많이 만난다. Be likely to do 몰라요? 단어에 분명히 나올 텐데? 응? 뭐 may랑 비슷한 뜻 아니지? Be likely to do 모르면 꼭 다시 학습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생존 형광펜 안 칠하던 도에다가 지금 연달아서 칠해놨네. 그쵸? 도에다가 도에다가 왜 선생님이 표시를 했을까? 왜 쌤이 표시했을까? 됐습니까? 왜 했을까? 예율이랑은 한 적이 없고 나머지 세 명이랑은 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셔야 되겠죠. 보통 더 뒤에 무슨 급이 와요? The best 이러지 않던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있네. The most가 아니고 the more가 있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했었어요. 됐습니까? 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뭐 우리 이게 뭐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뭐 대륙권 위에 뭐 대륙권 위에 무슨 권? 식권? 대륙권 위에 성층권 있고 성층권 위에 중간권 있고 중간권 위에 열권 있잖아. 그치? 안 배우셨습니까? 뭐 이런 그래프 봤을 건데 선생님 손 봐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러면서 대륙권 내에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륙권 내에서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높이고요 고도고요 엘티튜드고요 엘티튜드고요 얘가 템퍼러처죠. 템퍼러처 그러면 이럴수록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올라갈수록 대륙권 추워지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higher 여기다 뭐 더 쓸 수도 있죠. The higher it is, the colder it is 이렇게 표현하겠죠. The higher, the colder 이러겠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에? 이 발음들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econd 어쩌고저쩌고 the second 뒤에 뭐 또 생략됐다네요. 됐습니까? the second 어쩌고저쩌고 how many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blank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니? 됐습니까?
그다음 부분. If someone likes the same music or movies or has the same habits as we do, we are more likely to fall in love with that person.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궁금한 게 그거라네요. 뭐 그것도 해볼까? 뭐 if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if 나왔으니까 이게 1, 2, 3 중에 뭐냐? 아, 여러분들이 만약이란 뜻으로 먼저 배웠으니까 얘들 둘이 비슷하다 그러자. 됐습니까? 이거 둘 다 만약이죠. 하나는 있을 수도 있는 건 만약으로 한 거고, 하나는 있을 수 없는 걸 만약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셋 중에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대답해주고 있냐면은 얘가 대답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s는 왜 했냐면 얘는 왜 have도 아니고 had도 아니고 to have도 아니고 having도 아니고 왜 equal하지가 돼야 되겠냐. 됐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최근에 배운 문법과 관련이 있죠. 최근에 우리가 뭘 배웠더라? 배운 거 많은데 생략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는 뭐가 궁금하냐? 에? 뭐가 궁금하냐? as 하지 말자. 그 다음에 do는 이런 do를 보고 뭐라 하는데 대동사라고 하겠죠. 이 do는 그럼 대동사면 뭐 대신 왔냐죠. 뭐 대신 왔게. do가 종류가 많습니다. do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 do도 있고요. 지금처럼 대동사 do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이냐 묻는 문장이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문장 속에 갑자기 없다가 튀어나온 조동사 do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I do love you 강조의 do도 있고 이렇죠. 그 중에 대동사인데요. 대동사라면 뭐 대시고 왔는지 파악하는 거. 자, 대동사 두가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기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미친 척하고 이걸 집어넣어요. 얘 대신에. 그럼 당연히 틀렸죠. 이게 올 자리가 아닌데. 됐습니까? 아이, 그냥 이걸 왜 are가 못 오는지 물어볼 걸 그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s we are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종종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왜냐 왜 R가 안 되는지는 얘기했어. 일반 동사 대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be likely to도 또 나오네. We are more likely to fall in love with that person. That 그쵸? 여덟 가지 that 중에 뭐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여덟 가지 that 중에 뭐 하는 대신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내가 빠르게 읽어버릴 거야. 이 부분은 왜냐하면 뭐 들킬 게 있어가지고. The third factor is how well person's personality and manner 어쩌고저쩌고 our own qualities. 됐습니까? 자, qualities에서는 quality의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quality. 그러면 quality는 뭐고 quality는 뭔지 알겠죠, 뭐. quantity는 뭐니? 됐습니까? quality는 뭐고 quantity는 뭐니? 됐습니까? 이거는 단어 열심히 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됐습니까? quality는 뭐고 quantity는 뭐니? 됐습니까? quality, quantity. 그러니까 종종 이런 문제 나와요. 뭐 our own qualities가 맞냐? our own quantities가 맞냐? 이런 거. 뭐 quality는 quality의 뜻이 있으니까 quality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고 뭐 quantity는 quantity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됐습니까? 헷갈리기 쉬운 어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for a shy person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에서는 이거 자 ing 이거 물어볼게요. 이거 둘 중 뭐냐 됐습니까?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됐습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는 중이냐 는 것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는 뭐겠어요? 1, 2, 3 중에 뭐냐?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 이때 강조 구문의 that 대신 who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outgoing은 반대말이 뭘까? 힌트는 s로 시작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outgoing. 그 다음에 exciting에서 궁금한 건 왜 excited가 왜 아니냐? 그니까 ed형이 왜 아니고 ing형 왜 와야 되냐.
For a shy person,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네, finally는 같은 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뭐 두 개만 찾아봅시다. 됐습니까? 자, finally 이런 거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떠던 좀 신경 쓰도록 신호를 보낸 이유가 이거 어떤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막 조각조각 잘라놓고 덩어리 이거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야 제대로 배열해 됐습니까? 그런 거에 finally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more attracted 여기도 해놨어. 그러면 왜 attracting이 왜 안 되냐 겠죠. 됐습니까? 왜 ed 왜 ing형이 아니고 왜 ed형이냐 됐습니까? 어 얘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아유, 아까 물어봤는 거에 빨리 지나가자. Two people who recognize our good qualities and give us the feeling that we are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who는 또 그거겠죠. 아까 똑같은 거 1, 2, 3 중에 뭐니 됐습니까?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 대대 중에 대대신 who냐. Recognize 무슨 뜻이에요? Recognize 뭐 알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give는 왜 해놨을까? 왜 이 꼬라지냐 됐습니까? 왜 give도 아니고 gave도 아니고 giving도 아니고 to give도 아니고 왜 이 꼬라지? 왜 이 꼬라지에 대해서 뭐 생략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동사 딥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 이 꼬라질까? 그 다음에 that은 뭐겠어요? 당연히 8개의 that 중에 뭐냐 됐습니까? 1, 2, 3, 4, 5, 6, 7, 8 중에 뭐냐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 댓 많이 틀릴 것 같은데 뭔지 했을 때 막 헛소리는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 댓이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그 댓과 그 댓이라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수업 방식이 좀 이상합니까? 오케이. 미안합니다. Dr. Hobart says that if we measure these four categories as high in potential mate, we have a good chance of falling in love. Okay, 그래서 that은 또 8개 that 중에 뭐냐겠죠. 됐습니까?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또 뭐 그 녀석이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f 나온 김에 됐습니까? 셋 중 뭐냐. 1, 2 비슷한 1, 2와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게 뭐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이 매저가 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예, 이거예요. 이러면서 if we measure these four categories, 그 다음에 categories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단어하고 사실 이 단어는 같진 않아. 원래 같은 뜻은 아니야. 근데 이 글에서는 이거랑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에서는 뭐냐 as에서 할 거는 뭐냐 measure a as b가 뭐겠니 라는 거 measure a as b 이게 문장의 구조가 may a as b 잖아 됐습니까? may as b가 뭐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보고 선생님 문장의 구조라 그러죠. may a as b가 뭔 뜻이겠냐 라는 거 됐습니까? 또 measure가 뭔 뜻인지는 알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포텐셜 이런 단어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포텐셜 뭔 뜻이에요? 말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have a good chance of가 뭔 뜻이에요? have a good chance of doing인데요. have a good chance of 일단 chance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면 이건 뭐 opportunity하고 같은 뜻이죠. 또는 뭐 possibility 하고도 같고요. possibility have a good possibility of falling, have a good opportunity of falling, have a good chance of falling in love. 됐습니까? 자 이건 내가 가르쳐 준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쭉 읽어봤는데 읽어봤나요? 예습하라 그랬는데 자 have a good chance of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 Have a good chance of doing 이런 뜻이니까 이거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이거랑 비슷한 거 뭐 있었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걔를 쓰면 falling의 형태는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falling의 형태. 그러니까 얘 바꿔 쓸수 있는 건 뭔데? 그 다음에 이제 falling의 형태가 걔를 썼을 때 falling의 형태가 요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있죠. 됐습니까? 요 have a good sense of 대신에 쓸수 있는 게세 단어네. 그쵸? falling이 뭐로 바뀌어야 될까? 됐습니까? 드립니다. 뭐 제가 뭐쭉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좀더좀 호기심도 자극하고 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쉬워질 겁니다.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How to make and keep friends. How to find your ideal partner. What makes you love someone? 자, 이거 여러분들 배운 거잖아, 이거. 중3 때. 그쵸? What makes you love in someone? 내가 이거 왜 주목하냐면 이거를 why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되지 않나요? 그쵸? why로 시작해서 뭔 표현이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한지 what makes you love someone하고 why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하고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 what the secret of a happy life is. 더 시크릿 오브 어 해피 라이프 안만 길어봤자 이게 뜻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잖아. 그치?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지금 뭐가 보이냐? 여러분들 눈앞에 what it is가 보이죠. 그럼 what it is를 보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popular with people은 이것도 why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이거 Which set of words best fit in blanks A and B? Fit 뭐 하다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니까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아이고 너무 많이 써버렸네. 그렇잖아. M으로 시작하는 거뭐 있잖아. 너 위에 옷이랑 밑에 바지랑 서로 뭐가 잘 된다 그러잖아. 그렇지? 한국 사람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너 양말이랑 뭐 바지랑 서로 잘 뭐가 잘 된다. 영어 써 그냥 뭐 우리말로 해도 돼. 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 이래도 될 건데 굳이 영어를 써요. M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은 깔맞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나요? 이말 말고. 그 다음에 find a word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all blanks. 그 that 뒤에 이런 거 왔으니까 뭐 이거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러겠다. 관계대명사라 그러겠죠. 빈칸에 모든 빈칸에 잘 어울리는 뭘 찾으래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뭐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자. 됐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시지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제가 그다음 드렸던 문법 책 있죠?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형식이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 얘기 있죠, 이 얘기. 이 얘기가 아까 내가 언급슬쩍 했었는데, 뭐와 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누구하고, 리치하고, 어라이브가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뭐, 구미에 도착하다를 리치 쓰면 뭐? 리치, 구미. 이러면 되는데, 어라이브를 쓰면, 어라이브 인 구미 해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도대체 얘가 왜 있는가가 동사의 종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저는 이제 뭐 여러분 중학교 때도 문장의 형식 수업을 했었는데요. 내가 굳이 야, 이 문장 몇 형식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 됐습니까? 근데 내가 뭐는 할줄 알라고 계속 얘기했었냐면 제발 좀 끊어읽기는 할줄 알아야 돼 그랬어. 끊어읽기는 할줄 알고 끊어읽기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주어 동사죠. 누가 뭐 한다. 영어 문장은 맨날 그걸로 일반적으로 시작되니까. 됐습니까? 그이 얘기를 하는 이유, 내가 제일 먼저 누가 뭐 한다를 찾으란 이유는 영어 문장에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된다. 누가 뭐 한다는 있어야지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명령문 이런 거 감탄문 이런 거 빼고 됐습니까? 일반적인 문장 거의 다 누가 뭐 한다로 시작 주어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끊어읽기 할때 제일 먼저 누가 뭐 한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죠. 문장을 끊 얘가 이제 문장의 형식 하면서 맨날 이제, 뭐야 이거.
초딩들 거네. 제일 먼저 누가 달을 찾으라 그러죠. 초딩들한테 주어동사 찾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뭐하라 그러냐면은, 뭐하라 그래요? 문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막 자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자주, 뭐 이런 거 찾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건 우리말과 영어가 달라서 하는 일이죠. 뭐, 뭐 찾기, 이거 찾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씨가 뒤로 가는 일이 없으면, 나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따뜻한 밥을, 어떤 밥 먹었다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버리죠. 어머니께서 만든 관계 대명사 절 이런 거 써가지고. 됐습니까? I had 뭐 delicious breakfast which my mom made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웬만한 끊어읽기가 끝이 난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최근에 배웠어 뭐 순서가 막 달라진데 도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누가 다로 시작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뭐 도치가 뭐 부정어의 도치, 부사구의 도치, 뭐 so I am 말고 so am I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그런 걸 보고 찌끄레기라 그랬죠. 그런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이 순서대로 자르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문장의 형식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이 있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가 있다? 1형식이 있죠. 1형식은 아까 얘기했던 뭐로 충분한 거, 누가 다로 충분한 거. 근데 참 이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꾸 뭐 1형식은 뭐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다 라고 그러면서, 뭐 주어 동사만으로 이건 완벽한 거야 자꾸 얘기해 1형식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뭐 저거 이것만 이 어떤 글을 쭉 써놓고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것도 있어야지 되는데 왜 저게 없어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했어요. 뭐 그런 대표적인 문장은 지금 1형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의문을 가졌던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 해가 뭐 간단하게 동쪽에서 뜬다 이런 문장에서 자꾸 선생님들이 얘가 없어도 된대, 얘가 없어도 된다 자꾸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자, 이거 뭐 내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쪽에서가 없어도 된다고? 그게 어떻게 돼? 어떻게 완벽해? 라는 생각을 자꾸 들었어.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1형식이 이제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얘기할 거거든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 도대체 여러분도 나랑 똑같은 의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없어도 왜 완벽하다고 갖고 그러는 걸까? 자,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뭐에 대한 대답은 뭐기 때문에 웬 또 나오겠죠. 아, 지겹다. 그쵸? 승빈아, 그치? 성빈아, 그치? 지겨 죽겠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러고, 부사라 그러고, 얘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modifier라고 배웠죠, 수식어. 그래서 얘들은 없어도 문장이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얘기가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완벽한 게 아니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문법책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문장의 주요 성분은 네 가지가 있죠. 뭐, 주, 동, 목, 보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거, 예,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 얘 빼고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명사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보어는 형용사 보어도 있지만, 어떤이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고 했고요,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 보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명사라는 재료는 참 중요한 재료인가 봐. 얘들이 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자, 그래서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주동 목본데 지금 1형식은 뭔 얘기하는 거냐, 주어와 동사를 빼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들어있는 걸 보고 1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1형식, 누가 뭐뭐 한다, 내가 뭐 끊을 게 막 누가 뭐뭐 한다 한 다음에 뒤에 계속 막 문장한테 질문을 하면서 막 자르고 있는데,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when이고 이건 where고 뭐 이거 how고 why밖에 없네, 1형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형식 얘기했죠. 지금 1형식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자, 한국 학생들이 2형식을 참 이해하기 힘들어하더라. 왜냐하면 우리말은 2형식이 없기 때문에. 2형식 뭐 먼저 얘기하면 여기 2형식은 지금부터 뭐가 주격보호, 정확한 용어는 주격보호입니다. 주격보호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2형식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2형식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초딩들 보는 거. 이런 게 2형식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가 되거나 것이 것이다를 만들고 있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를 만들고 있으면 이런 문장을 보고 2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형식 문장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뭐다? 비동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더 살을 붙였어. 뭐도 배웠냐면은 여기에 얘기 대신에 뭘 써도 이런 걸 써도 이런 걸 써도 이건 여전히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됐습니까? 왜냐면 그가 행복해 보이면 그가 행복해 보이길래 너 행복해? 라고 물었더니 어 난 행복해 라고 했다면 얘 원래 이거 써 있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행복하다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2형식은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또는 것이 것이다 되는 문장을 보고 2형식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일은 보호라고 해서 명사보호라고 하고요. 해피 이 녀석을 보고는 재료는 형용사인데 하는 일은 보호라고 해서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he is happy to meet her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러면 to meet her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e is happy도 2형식이고 he is happy to meet her도 2형식이야.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 주동 목보 어디에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2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형식은 짧겠다. 뭐 5형식은 5형식까지 할 건데 5형식까지니까 5형식까지 할 건데 뭐 1형식은 짧고 5형식은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막 1형식인데 막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막 엄청나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럼 막 엄청 길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뭘 덧붙이냐면은 뭐 I remained silent 이런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 형식에서 remain 뭐하다? remain stay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stay 그 단어의 뜻을 remain이나 stay를 쳐다보면 남아있다 뭐 머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거나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거는 내가 조용히 있었다는 뜻이거든. 이게 남아있다는 뜻인데 remained 뒤에 조용하니 왔으니까 난 조용히 있었다 이 말이야. 난 조용하게 있었다. 시끄럽게 안 하고. 근데 얘나 결국 뭘 넣으나 얘를 넣으나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형식이란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뭐 P로 시작하는 거 이거 무지하게 나온다 했죠. 이거 이거? 똑바로 썼나? 아이고 pretend 아이 뭐지야 프리텐드. 프리텐드 이제 무슨 뜻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프리텐드 무슨 뜻이야? 뭐뭐인 척하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I pretended to be happy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또는 뭐 I pretended that 뭐 이런 것도 쓰이고요. 이게 난 행복한 척하고 있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도 2형식이다 라는 걸 이제 고등부에서 왜냐하면 뭐 어쨌든 내가 행복한 척 했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수학에 뭐 이것도 수학에 이런 느낌이잖아. He is a boy 이것도 수학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2형식이다 라는 것을 고등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고 사실 살을 붙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형식. 자 지금까지 뭐가 있었냐. 1형식은 주어 동사 빼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2형식은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기본적으로 어떠니 어떻다나 것이 것이다 되는 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비동사인데 이제 여러분들 뭐 pretend to 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다. stay 어떤 상태 뭐 keep 어떤 상태 get 어떤 상태 뭐 get 어떤 상태 하면 선생님 맨날 그래프 그랬죠. 점점 행복해진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할 거고요. 자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와 아 참 보호가 있다. 참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가 있다. 그리고 그 동사는 주로 비 동사다. 그 다음에 이제 3 형식은 드디어 무슨 어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설명식은 무슨 어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목적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목적어. 그래서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또는 whom에 대한, whom에 대한 대답. 뭐 가장 대표적인 설명식은 I like it이죠. I like it. 나 그거 마음에 들어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제목이 뭐가 있냐면은 동사의 종류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드디어 세 번째 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아까 전에 구미에 도착하다를 내가 리치하고 구미라고 해야 된다며 리치 인 구미 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리치 뒤에 지금 얘를 안 넣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리치의 무슨 어다?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목적어. 그리고 이러한 리치 아까 그건 뭐 arrive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arrive는 어디 갔어 이거? 1 어디 갔어? 1 arrive는 I arrived in 구미 이래야 된대요. 그러면 I arrived in 구미가 1형식이라는데 왜냐? I가 arrived 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래. 그러니까 이건 1형식이지. 근데 reach를 쓰면 I reach 구미래. 그럼 이건 3형식이래. 왜? 자, 이거 구미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로 쓴 거야? 이거 what으로 써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3형식이 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동사의 종류를 하겠죠. 3형식부터 드디어 무슨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나오기 시작한다. 3형식부터 뭐 타동사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타동사를 정리하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리치는 타동사고 그 다음에 1, 2형식 있죠. 1, 2형식을 보고는 그러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얘들을 보고는 뭐란다?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사. 됐습니까? 거기에서 또 뭐 완전 불완전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럼 알겠다. 그럼 끝까지 하자. 1형식을 보고는 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요. 누가 뭐뭐 한다 빼고 나머지는 뭐 when, where, how, why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래 완전 자동사라고 그럽니다. 1형식을 보고 완전 자동사. 그러면 1형식을 보고 완전 자동사라고 그랬으면 2형식 하는 비동사 같은 이런 걸 보고 무슨 자동사라고 할 것 같아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 나오는 건 3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한 뭐 I like it. 그쵸? 자, 근데 I like it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4형식으로 넘어갑니다. 4형식. 4형식 하면서 4형식에선 뭐를 또 알아둬야 되냐면 사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가 있고 못하는 동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야 네 방 정리 좀 해 그러면 뭐 이렇게 뭘 뭐 이렇게 모아 통 뭐 박스 같은데 버릴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모아놔야 될 거 뭐 한 군데에 모아놓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 보고 야 니들 동사 좀 정리해 이랬어. 그럼 머릿속에 있는 동사들을 막 정리하겠죠. 정리하고 like라고 딱 써놓고 열고 안에다가 뭐 love도 넣고 hate도 넣고 뭐 이렇게 할 거야. start, begin, continue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want라고 쓰고 plan 여기 있네 decide 여기 있네 이러면서 같이 넣을 거 아니야. 음? enjoy, enjoy라고 써놓고 거기다 finish도 넣고 뭐 avoid도 넣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는 애들, 투부정만 좋아하는 애들, 둘 다 되는 애들 뭐 try 써놓고 remember랑 forget이랑 같이 넣어놓겠지. 뭐가 to도가 오냐 doing이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애들. 그러면 여기 사형식에는 자 사형식 할 수 있는 애들 모아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박스 밖에다가 뭐라고 써놔야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고 수여 동사라고 써놓고 딱 열면 뭐가 이렇게 있어. 야 우리 여기 있어요 말이죠. 누가 그래? 뭐 여기서부터 뭔 얘기입니까? give AB에 대한 얘기죠. 대표적인 형태. give AB. A에게 B를 주다. 맞죠? 그럼 give AB, show AB, A에게 B를 보여주다, teach A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make A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B, AB. 자,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왜 했냐면 이것도 일본 놈들이 붙인 말인데 우리가 상을 줄 때 이러잖아. 저 뭐 품행이 방정하여 이유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뭐 타의 모범이 되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누구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우리말 해석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give AB죠. A에게 B를 준다. make A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냐, 아, 뭐, 했던 거다 정리할까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러면서 이때 뭘 배웠냐 하면은, 뭐, 여기서 뭐, 투 해놓고, 뭐, 표 같은 거 나와, 표. 표 같은 거 나와가지고, 표에다가 뭐, 투라고 써놓고, 뭐쭉 써있고, 포라고 써있고, 쭉 써있고, 오브라고 써있고, 뭐쭉 써있었잖아. 자, 이제 어떤 문법을 배웠던 겁니까?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to 쓰는 애들 누구냐? 뭐, teach, give A를 give B to A, B에게 A를 준다. 아니, 참, B를 A에게 준다. 뭐, give A가 give B to A로 바꿔 쓸수 있다. show A가 show B to A로 바꿔 쓸수 있다. 둘다 A에게 B를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그럼 배웠죠? 그 다음에 뭐, of 쓰는 건 누구다? 저, 우리 성빈이 한참 동안 몰랐던 거, 이제 알지? of, ask. 됐습니까?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던데, ask B of A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make라든지 뭐 buy라든지 이런 것들 A에게 B를 사주다는 buy before A for 쓴다 뭐 이러면서 외웠었죠. 됐습니까? 뭐 지금 대충 정리하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거고요. 뭐 이런 것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to 쓰고 누가 for 쓰고 누가 of 쓰냐라는 게 이걸 왜 알아야 됐냐면, 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알아야 됐냐면 나중에 니들이 뭐할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할 때, 수동태 할 때, 능동태에 to도 없고, for도 없고, of도 없는데, 얘를 수동태 하려니까, 여기 to를 넣어야 된대, 여기 for를 넣어야 된대, 여기 of를 넣어야 된대, 왜 그래야 돼? 할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to, for, of를 쓰는 각각의 동사들을 내가 그때, 니들 지금 안 외우면 나중에 좀더 복잡한 거 외울 때, 그때 외워야 되는데, 그때 뭐, 지금 해놓는 게 편할 텐데?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를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면 provide 이런 거 있었어. provide 글씨가 너무 얇다 그치.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네. 도움이 없어. 아이씨 알았어. 뭐 대충 쓰지 그치 뭐. 어차피 provide 얘를 갑자기 왜 하냐면 provide 뜻이 뭐였죠? provide도 그렇고 뭐 supply도 그랬었는데 얘들이 공급하다라는 뜻이죠. 공급하다. supply, provide. 그렇죠? 근데 얘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자, A에게 얘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얘를 가지고 설명하면 A에게 B를 공급하다. 그러니까 A에게 B를 주다가 give AB니까 A에게 B를 공급하다가 틀린단 말입니다. 틀린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내가 이제 동사들을 뭐 정리하라 그랬잖아. 근데 수여 동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중학교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는 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란 뜻이 되면 수여 동사다. 뭐 보여주다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 이런 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가 안 되잖아. 이런 애는 수여 동사가 아니겠구나. 그쵸? 뭐 공부하다 이런 거 있잖아. 공부하다 스터디.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스터디는 수여 동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공부했어. 뜻을 가지고 얘를 가르쳐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 주다 teach 얘는 수여 동사구나 사형식 할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바이드 같은 애들을 주의해야 될 문법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몇 형식이 안 되는 녀석? 사형식이 안 되는 동사. 사형식이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3형식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래서 자꾸 무슨 학교 선생님들 프로바이드 나오면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하실 거예요. A에게 B를 준다라고 하고 싶으면, give. 자, 뭐, 만약에 A가 사람이다. B가 물건이다. 그러면, give B for A를 쓰든 아니면 give A with B를 쓰든 계속해서 아까 전에 give AB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이라 그러면서 전치사를 한 번도 안 넣었죠. 그렇죠? 근데 provide를 사용하면서 뭐 A를 위해서 B를 줍니다. B를 A에게 B를 줍니다 할 때는 계속해서 전치사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밖에 없단 얘기다?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 안 되는 3형식 동사다. 라는 것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사형식 그런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형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오형식 하기 전에 아까 동사의 종류란 얘기 다시 한번 더할 건데요. 아까 전에 뭐 일형식은 뭐 누가다로 완벽하다 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하면 약간은 불완전한 자동사라 그랬어. 어쨌든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동사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 그러니까 삼형식부터 삼, 사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만든다, 삼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준다, 사형식.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이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타동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데 얘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얘들을 보고는 완전 타동사라고 그래요. 완전 타동사. 무슨 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가 필요한 경우에 불완전해졌지? 보충, 이게 보호가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는 말이거든요. 보충해줘야 된대. 그럼 불완전한 거잖아. 그러면, 오형식은 다시 뭐가 등장할 예정이다? 목적어도 다 했다 그랬잖아. 목적어도 있는데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뭐도 필요한 녀석? 목적격 보호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어떤 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목적격 보호라고, 아니,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형식은 제가 참 많이 정리해드렸는데요. 오형식 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아까, 예, 여기에 이제 오형식에 목적어도 있고, 뒤에 뭐가 나온다 했냐면,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 했어. 그러면 아까 이 형식으로 잠깐 가서, 내가 뭐가 보호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시나 무슨 시 어떤 시나 또는 이름 시 형용사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는 두 가지 보호가 있다 했죠. 여기는 똑같아요. 오형식에도 보호할 수 있는 건 똑같이 뭐나 뭐가 보호가 될수 있다. 동아 뭐야 그 뭐야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따라서 원래는 둘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수로 나눴어요.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이 여기에 뭐 3-A도 있고 3-B도 있고 3-C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장의 구조를 얘기하죠. 지금부터 뭐였습니까? call A, B죠. call AB.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른대. 오형식 할때 내가 맨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렇죠. call AB. So A is B죠. 자, call AB가 A를 B라고 부른대.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A는 B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것을 의자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저것은 의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이외에도 뭐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그 다음에 elect 하면 선출하다 뽑다거든요. elect AB 하면 A를 B로 선출하다. A를 B, 그 남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어. 그러니까 그 남자는 대통령이다. 내가 나에게 my dog을 happy라고 이름 지었어. So my dog is happy. 자, 그래서 오형식의 첫 번째는 지금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죠. A라는 것을 B라는 것이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었다? 명사인 경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구조가 call AB, name AB, elect AB. 그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형태는 뭐였어요? make A 어떤이었죠.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So A is 어떤. 예를 들어서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를 행복해. 됐습니까? 자, 내가 so를 자꾸 왜 하냐면 원래 아, 좀다 하고 나서 하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아까 전에 보호할 수 있는 거 명사랑 형용사라며.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뭐?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A는 정상적으로 생긴 애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want, a, to 부정사의 구조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해. I want you to go there. 이런 거. 난 네가 거기 가기를 원해.
So,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었어. 그래서 예문으로 할게요. 아이 엄마가 my mommy wants 하셔. 누구를 me를 wants 하셔. 뭐 하기를 to 뭐 clean my room. 이런 거죠. My mom wants me to clean my room. 엄마가 원하셔. 누구를 원해? 나를. 내가 뭐 하는 것을 원해? 내 방 청소하 는 것을 원해. 내가 평상시에 엄마 말씀 잘 들어. 그러면 so I clean my room 이란 말을 할 수도,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내 방 청소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My mom wants me to clean my room. 엄마가 내가 내 방 청소하기를 했으면 하고 원하시더라. 그래서 난 내 방 청소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목적격 부호가 동사였는데,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영역법이죠, 사실은? 투부정사의 명사처럼 쓰였어, 형용사처럼 쓰였어, 부사처럼 쓰였어? 그렇죠, 명사적용법이죠. 그러니까 얘도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다? 얘처럼 명사인 경우인데, 근데 뭐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목적격 부호가 동사였을 수도 있는 형태. 이 형태가 세 번째, 5형식의 세 번째 구조였습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2학기 때. want a to do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까지 썼어요, 이거. 최근까지. 뭐 배웠냐면, 그 다음 구조는, make나 have나 let이나, 이런 거죠. make, have, a, make, have, let 다음에, 목적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let it go죠, let it go. Let it go. Let me introduce. Let us go. 줄여서 let's go.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들이야? 얘들이 사역 동사죠. A가 뭐뭐하. 그래서 해석할 때 약간 장난스럽게 A가 뭐뭐하 시키다 이런 뜻이라 했죠. 내가 왜 A가 뭐뭐하 시키다라고 하냐면 여기에 to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가 뭐뭐하 는 것이라며. 얘가 없으니까 A가 뭐뭐하 뭐뭐하 시키다 이런 거 사역동사들. 그 다음에 여기 help 꼽살이 껴있는 거 알죠? 준사역동사. 여기에 do가 와도 되고 to도가 와도 되는 help.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help A to do. 맞습니까? 얘들을 보고는 사역동사. 아까 전에 수여동사라는 통 열면 give랑 give AB인데 give B to A 할 수 있어요. 뭐 이러죠. 그래서 수여가 아니면 make가 저기서 make AB, A에게 B를 만들 make 여기도 나왔는데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인 make는 시키다고요. 아까 전에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할 때는 수여동사 통에 들어가. 그러니까 수요동사 통을 열어도 make가 있는 거고, make가 나는 무슨 뜻이에요? 라면서 수요동사 통에 있다?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라는 뜻의 make에요 이러면서 있고, 사역동사라는 통에 또 열어봤더니 make가 또 있어. 너 아까 수요동사 통에 있었는데 너 여기 또 있어. 또 왜 있어? 그랬더니 나는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의 make에요. 똑같이 생겼죠? 죄송합니다. 모르겠죠. 됐습니까? 사역동사의 make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 유형은 뭐였냐? C, A, do. 여기까지 사역동사랑 똑같네? 근데 이것도 되고. 근데 내가 doing을 쓰는데 자꾸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A가 뭐뭐하 보다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고 있는 A를 보다. 이것도 배웠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얘들이 이제 C랑 감각기관이랑 관계된 것도 있죠. See, hear, watch, listen to. 그 다음에 look at.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거 했으니까 hear도 했고 smell은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좀 어색하니까 뭐가 타는 것을 냄새 맡았다 할 때 쓸 수 있겠구나. smell, taste. 그 다음에 이거 feel is feel 이런 것들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동사를 지각동사가 학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라 했죠. 받아들이는 동사,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동사들을 일본 놈들이 짜증나게 지각동사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도 지각동사라 그러는데 학교 늦게 가는 동사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동사들은 목적격 부호가 동사 원형 또는 뭐뭐 하는 중인 A를 볼 수 있다, 본다 라는 표현으로 한다라고 했고 얘들은 지각동사라면서 정리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다 해버린 것 같네. 그래서 뭐 보자 잠깐만. 뭐 본격적인 건 뭐 제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챕터를 시작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작 부분에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뭐 저랑 계속 꾸준하게 수습했던 친구들은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율이도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있을 테니까 내가 뭐 그때 배웠던 게 이 얘기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다음 수업 시간에 오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참 시험 남았구나. 이름도 안 쓰지. 빨간색으로 확 찍어버리다 너. 안녕하세요.